오늘 시초가의 이 종목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이랑 네. 저랑 방송할 때 종목 잘 가는 거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예,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사실 기대해요. 다음 주 수익률 어떠실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장 지금 만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살짝 겁이 나는데요. 예,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네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 변수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변수들 가운데서 오늘장 어떤 변수에 주목하시면서 업종 대응을 하실 건가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IT, 해외 쪽으로 보게 되면 IT 중심으로 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쪽으로는 계속해서 건설주,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이슈가 계속 시장을 좀 지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히 뭐 GS건설,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그 욕심이 좀 많이 났었는데 오늘 그보다 조금 시간차를 두고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인테리어 이쪽을 네. 좀 주목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수혜는 뭐 건설주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요새는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내부에 옵션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세훈 이 당선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어쨌든 오세훈 당선인 같은 경우도 5년 내 35만 호 공급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여권의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주택 공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이슈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주택 공급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어쨌든 오세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일단 아파트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18만 5천 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음마파트 기존의 뭐 둔촌중공 외에는 음마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쪽이 진행될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지역이 어디냐면 2종 일반 주거 지역. 여기가 지금 7층 제한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소위 말하는 다가구촌, 다세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해서 아마 재개발을 진행하게 된다면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쪽 같은 경우에 일단은 보상이라는 문제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고 근데 재개발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개발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부동산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오세훈 당선인도 그렇고 차후의 대선 후보도 그렇고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공급 가격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공급만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처럼 공급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분양이 됐던 물량들 2019년, 2010년 대부대한지 물량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맞물리게 되면서 초기에는 조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겠지만은 이후에 이 물량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급가 가격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면은 어차피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싸게 분양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통제에 들어가게 되고 이 낮은 가격에 좀 원활하게 좀 더 많이 공급을 하셨다면 제가 볼 때 그게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얘기가 잠시 좀 세버렸는데 어쨌든 이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활하게 이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 시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부분들 좀 주목을 하시라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 서울 지역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건설주가 대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시멘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네. 최근에 페인트 이렇게까지 연결 좀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바로 네네. 오세훈 시장이 집 땡땡땡땡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바로 네. 등장을 해서 제가 네. 깜짝 놀라면서 어제 네. 봤어요. 근데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공급을 늘려야 당분간은 뭐 그 늘린다는 시그널 때문에 오를 수 있겠으나 그쵸.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이 공급을 네. 늘리는 것이다. 또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 역시도 공급 확대의 기조로 선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서울시장 선거 날에 공공재건축 서울 시내 5개 단지 후보지 발표도 네네.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공급 시그널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건자재주를 주목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인테리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런 중에서 또 종목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네네. 없죠. 시초가의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도 참 생소한 종목인데 오하임 INT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어제 처음 봤습니다. 네. 예, 이런 종목이 있었나?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스펙을 우회 상장이 됐었고 그동안 주가가 조용하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 그 부각이 안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뭐 온라인 가구 판매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지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새로운 수혜주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뉴페이스, 소위 말하는 뉴페이스를 많이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한 온라인 가구 업체라고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최대 주주가 IMM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41.6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최대 주주가 또 크래프톤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크래프톤 IPO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그러면 이 지금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크래프톤 지분을 7% 갖고 있다는 게 오하임 INT의 어떤 뭐 실적이나 아니면 뭐 여러 뭐 기대 심리에 전혀 연관이 없죠. 없어요. 전혀 연관 없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탈마 같은 경우에도 향토 기업을 해가지고 전혀 연관성 없는 기업, 뭐 진바이오텍 이런 기업들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연결고리를. 네. 그리고 어저께 시간에도 급등을 했었는데 급등을 한 이유가 이 OIM, INT의 최대 주주가 크래프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군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이 최대 주주가 쿠팡이라든지 티먼지 위메프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위메프에 직접 또 지분 투자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쿠팡이라든지 티먼, 위메프 이쪽으로도 지금 납품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조금은 옆길로 삼성에서 빨았다, 그러니까 옆길로 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가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최대 실, 그러니까 실적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해서 온라인 가구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크래프톤 IPO에 대한 영향력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원고에는 안 드렸는데 정확한 연관성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또 이재명 정책적으로도 물려 있어요. 아, 참 끼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경험이 많, 그러니까 방송을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참 냄새가 좀 많이 나죠. 조금 깔끔한 종목은 솔직히 아니에요. 저도 소개를 드리지만은. 근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주목을 좀 하다가. 너무 수익률 욕심내시는 거 아니십니까? 일단은 이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가구 주인데 가구 브랜드가 뭐가 있냐면요, 레이디 가구, 상일 리베 같은 가구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자막에는 이 내용을 그리고 이 회사가 또 까사미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까사미에 납품이요. OEM 하는 건가요? OEM 해가지고 신세계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품 만드는 그 제품력은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까사미야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이 부분은 저보다 꽤 더 잘 아시겠네요. 네, 너무 잘 알죠. 가구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 어플에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 아세요? 가구? 알죠. 매일 들어갑니다. 이 자회사인데 상장 예정이에요, 또. 예? 상장. 오늘의 집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예요? OIM INT에? OIM INT의 자회사예요, 오늘의 집이.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시간이 없네요. 오늘 종목 추천이 아니라 종목 파헤치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 한 시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가격 한번 알아볼게요. 시초가에 이 종목 공략을 한다면은. 목표 주가는 얼마일까요? 일단은 한 20% 잡고 싶은데, 오늘 그 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한 10% 정도 일단 잡았습니다. 만약에 어제 같은 변동성, 그저께 상한가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안전하게 10%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5,050원, 손절가는 4,410원,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또 어쩌면 바보들의 폭탄 돌리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내가 먼저 이러한 내용들을 알았을 때는 당연히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우려를 하시는데요. 과연 OHIM INT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는 시초가에 공략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5,050원, 손절가 4,410원. 그 결과는 다음 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